백지의 의미를 잘 생각해봐요. 무작위와 무한정의 시공간에 스스로 죽는다는 표지를 명확히 세울 수 있겠는지. 로또에 맞으면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는 가정법과 비슷해요. 로또가 나를 피해 딴 사람에게만 간다는 점에서 방법이 없습니까? 나를 보는 그의 눈의 이해와 답답함과 간절함이 복잡하게 뒤엉켰다. 나는 머뭇대지 않고 대답했다. 없어요. 절대로. 대답 대신 나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도 일어났다. 우리는 말없이 상대를 마주보고 서 있었다. 침묵이 끝도 없이 흘러갔다. 그렇다면 나는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소설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정유정 작가의 최신작 영원한 천국입니다. 자, 편안히 앉으셔서 들어보세요. 먼저 정유정 작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정유정 월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독특한 세계관으로 유명해요. 28에서는 전염병을, 지니 지니에서는 호미노이드를 다루며 항상 세계의 변화를 예리하게 포착해왔죠. 그리고 이번에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또 한번 놀라게 합니다. 이 소설은 완전한 행복에 이은 욕망 3부작의 두 번째 작품이에요. 전에 악의 3부작 7년의 밤, 28 종의 기원에서 인간의 악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욕망과 정면으로 승부를 벌이고 있어요. 정유정 작가가 이번에 겨냥한 건 뭘까요? 바로 인간 욕망의 끝, 그 아득한 지점이에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욕망은 점점 더 쉽게 충족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욕망이 완전히 충족되는 순간이 올까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영원한 세계에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남는 마지막 욕망은 뭘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죠? 이 소설은 마치 대형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정말 생생한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한쪽에는 유빙으로 둘러싸인 차가운 세계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롤라라는 미래의 가상 세계가 있어요. 이두 세계에서 등장인물들의 욕망이 부딪히고 얽히면서 정말 복잡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주인공 해상은 롤라에서 드림시어터라는 1인칭 가상극장을 만드는 설계자예요. 어느 날 경주라는 남자로부터 이상한 의뢰를 받게 되는데, 이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경주의 이야기는 정말 비참해요. 의료사고로 직장을 잃고 동생은 노숙자촌에서 시체로 발견되죠. 그러다 노숙자 재활시설 3회원의 보안요원으로 일하게 되는데, 여기서 놀라운 소문을 듣게 돼요. 인간이 죽지 않는 방법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험 대상으로 노숙자들이 선택되고 있다는 거죠. 경주는 동생의 죽음이 이와 관련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소설에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롤라라는 가상 세계예요. 롤라는 미래 인류의 가상 극장 같은 곳인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욕망하게 될까요?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에서 인간의 마지막 욕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유정 작가는 이 소설을 쓰기 위해 홋카이도의 차가운 바다와 이집트의 뜨거운 사막을 직접 다녀왔대요. 그래서인지 이 소설은 정말 차갑고도 뜨거워요.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인간의 야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죠. 500페이지가 넘는 긴 소설이지만 한번 읽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숨가쁘게 전개되는 이야기, 생생한 캐릭터, 두려움 없이 밀고 나가는 서사. 이 모든 게 정유정 작가의 특징이죠. 이 소설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져요.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모든 것이 가능해지면 우리는 정말 행복해질까요? 아니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길까요? 작가는 인간의 본성, 특히 야성에 주목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운명과 맞서 싸우고 이겨내려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소설 속 인물들은 드림시어터를 통해 자신을 마주하려 해요. 특히 경주는 자신의 삶을 가장 엄정하게 들여다보려 하죠. 의는 우리가 영원한 삶 속에서도 결국 나를 찾고자 하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작가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정유정 작가의 영원한 천국,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원할까요? 이 소설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주면서도 정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이에요. 정유정 작가만의 독특한 세계관과 날카로운 통찰력, 그리고 긴장감 넘치는 서사가 어우러져 독자를 사로잡습니다. 자, 여러분도 영원한 천국을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과연 우리의 마지막 욕망은 무엇일까요?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